형변환이라는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type conversion.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형은, 그 자료형을 얘기를 해요. 자료형. 그래서, 우리 자료형, 우리가 알고 있는 인티저, 롱, 캐릭터, 그리고 더블, 플로트, 이와 같은 자료형들이 중간중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환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변환되고, 그리고 그 변환되는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어떤 값이,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값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를 하고, 그 값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형변환하는 부분을 좀 봅시다.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인티저에 있는 내용, 인티저라는 공간에 있는 내용을 롱 공간에다가, 롱이라는 자료에다가 값을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예시는 이제 아마 뭐 아주 적절한 예시는 아닌데, 사실 우리는 이제 롱하고 인티저하고 값이 크게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롱에 있는 또는 인티저에 있는 값을 숏이라는 자료 구조 공간에다가 저장하면 값이 넘쳐나겠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형 형변화되는 유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형변환이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형변환을 시켜서 자동적으로 형변환을 해요. 그 자동적으로 형변화하는 것들이 대입 연산할 때, 여태까지 우리는 인티저에 있는 값을 반드시 인티저 변수에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내 어떤 다른 자료형에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대입 연산할 때 자료형이 바뀐다. 그리고 정수를 연산할 때도 형이 바뀐다. 그리고 수식 연산할 때도 형이 그 데이터 타입이 바뀐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형변환하는 방법, 자동적으로 형변환되는 형태들은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가 자동으로 형이 변환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형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명시적으로 형변환시킬 수 있다. 명시적으로. 그래서 이 각각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F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변수 안에다가 더블 F는 실수를 남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무슨 값을 넣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정수를 넣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정수를 넣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정수를 넣으려고 시도를 하지만은 자동으로 형이 바뀌어요. 자, 앞에서 봤을 때, 대입 연산할 때 형이 바뀐다고 그랬죠. 어떻게? 자동으로 형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대입 연산할 때 보면, 대입 연산할 때, 이 10이라는 값이 자동으로 형이 바뀐다. 뭘로? 10.0으로 바뀐다. 값이, 왜냐하면, F라는 변수는 실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를 넣으려고 넣더라도 자동형 변환이 돼서 이 값은 10.0이 된다. 10.0이 내부적으로. 자, 두 번째, 우리가 인티저 i라고 공간을 만들어 두고 그 공간에다가 실수 형태로 우리가 값을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하면 거기에는 값이 뭐가 들어간다? 그 지수면 다 무시된다. 정수 부분만 여기에 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연산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형 변환돼서 3.14가 실수형이 정수형으로 형 변환돼서 소수점이면 다 무시되고 3이라는 값이 i라는 변수에 저장된다. 여기 뭐 그림으로는 지금 x로 되어 있네. 이 그림이 i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조금 이따 해볼 건데, 이 실습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 자, c라는 공간이 있죠. C라는 공간 안에 값을 뭔가 많은 값을 만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려고 근데 C는 자료형이 뭐죠? 캐릭터죠. 캐릭터에는 담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죠.
이미 초과했죠, 값을. 자, 값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값은 여기 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값을 잘라내. 보통 이렇게 잘라내는 것들 우리는 내림 변환이라고 얘기해. 근데 값이 얼마로 변환될지는 우리는 사실은 신경을 여러분들 지금은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값을 집어넣으면 잘리기 때문에 값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값이 바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림 변환. 내림이라는 게이 원래 있는 값이 이 값보다 작아지는 거죠.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림 변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인티저를 공간을 만들어 두고, 인티저 공간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실수 형태를 막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봤듯이 들어갈 수가 없죠. 정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실수를 정수로 이렇게 내림 변환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10하고 20하고 두개 더해서 그 결과를 F 실수 형태에다가 집어넣는. 정수가 실수로 바뀌겠죠? 실수로 바뀔 거고 그래서 올림 변환이 돼요. 그러니까 올림 변환이라는 게 정수가 실수로 변환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올림 변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이따가 실행을 해볼 건데 얘를 실행해 보면 C에는 16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I에는 그쵸. 11점 이상 4월 있는데, 소수점 이하 다 버리니까 11만 들어갈 거고, 얘는 두개더 하면은 30.0000가 얼마가 될 건데, 30이 되는데, 그 30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30.00, 뭐, 뒤에 소수점이 포함되는 형태가 된다. 들어갈 거고, 출력을 해보면 이따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메시지를 잘 보면,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컴파일을 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메시지를 보면 잘 보면 경고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인티저에서 캐릭터로 잘립니다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인티저 값을 캐릭터에 집어넣으면 값이 잘릴 수 있습니다. 경고가 나와요. 그리고 더블에서 인티저로 변환하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경고가 나와요. 이 경고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형 변환을 이해했으니까 잘 이해하셨습니다. 경고가 나와도,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은 경고는 나와도 실행은 돼요. 근데 에러는 나오면 실행이 안 된다. 자, 자동 형 변환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까 자동 형 변환하는 방법이 형태가 첫 번째, 대면사살을 한번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이번에는 수식, 아, 정수 연산할 때 한번 봅시다. 연산을 할때 형변환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정수 연산을 할 건데 그 정수가 캐릭터라는 변수 안에 정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캐릭터는 물론 문자를 담을 수 있는 한 바이트짜리 공간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정수를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송은성 학생? 정수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아니면, 모른다? 할 수, 안 될, 잘안 들린다. 아, 된다. 정수 저장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수 저장하는 그 값이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왜냐하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공간이 우리가 저장하는 값들은 문자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정수가 저장되는 거죠. 근데 그 정수가 숫자가 어떻게 된다? 그 아스키 테이블 값을 보고 그 예를 들어 10이면은 뭐 문자 어떤 값, 64이면은 알파벳 A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정수가 저장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쇼트라는 자료 구조, 디바이트짜리 자료 구조가 있고 여기에도 정수가 얼마 저장? 3767인가? 어쨌든 저장될 수 있고 또그 인티저에도 예를 들어서 4바이트짜리에도 정수가 저장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캐릭터 형태하고 쇼트인 경우, 예를 들어서 계산을 캐릭터하고 쇼트하고 계산을 하면 실제로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인티저로 바꿔서 계산을 해요. 인티저로. 인티저로 바꾸고 인티저로 바뀐 값으로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모든 숫자들은 다 32비트로 처리하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32비트로 바꾸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내부적으로 이 친구들이 컴퓨터가 32비트를 한번 바꿔놓고 작은 값을 큰 값으로 바꾸는 건 사실 전혀 문제는 없잖아. 그러니까 큰 그릇에다가 담는 건 전혀 문제 없잖아. 넘치는 게 문제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어서 계산하고 계산된 결과를 다시 원래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계산은 바꾸고 또 바꾼 걸로 계산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다른 자료형이 혼합된 상태에서 또 계산을 해봅시다. 인티저가 있고 도별형이 있어요. 두개 더하는 계산하면, 큰 자료형으로 일단 큰 자료형으로 일단 자료형을 통일시켜요. 여기서 큰 자료형은 어떤 값이죠? 더블이죠, 더블. 그래서 더블로 바뀐다. 그래서 인티저는 더블로 임시로 바꿔요. 그래서 12, 10.0이 되고, 얘는 원래 더블이니까 자기 값으로 있고. 그래서 얘를 두 개, 더블하고 더블하고 연산을 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저장하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자료 형태를 계산하려고 하면 또 자료형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형 변환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명시적으로 우리가 형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작업을 하다가 임시로 한번 좀 바꾸고 싶어, 어떤 값이죠?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이 어떤 변수나 상수 앞에 바꾸고 싶은 자료형을 가로 열고 닫고 자료형을 주면 이 자료 형태는 임시적으로 얘는 1이 돼요. 인티저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바꾸고자 하는 변수나 상수 앞에 내가 바꾸고자 하는 자료형을 가로 열고 닫고 하면 자료형이 임시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값이 임시로 인티저로 바뀐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자, 이 F. 자, F 안에, 자, 어떤 값을 집어넣었어요. 이 계산하면 값이 얼마가 될까요? 이 F. 자, 두 개는 정수죠. 정수를 계산하고, 자, 두 개는 정수를 계산했어요. 정수를 계산하면 정수는 소수점 뒤에는 다 버려지죠. 그래서 값은 뭐예요? 1이죠, 사실은. 1이 되겠죠. 근데 그 1이라는 값을 F에다가 집어넣으면 값이 얼마가 돼요? 1.0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래대로 얘를 원래 계산 소수점까지 하면 1점 얼마 되지? 1.2 뭐, 아마 뒤에 붙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만큼은 이미 정수잖아요. 정수만 계산하면 어쨌든 값이 정수만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 정수를 실수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뒤에 소수점 0으로 붙여서 되는 거죠. 그래서 1.0이 저장될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자, 얘는 더벌이죠. 더벌을 형변화시켰어요. 자, 그러면 얘는 값이 얼마가 돼요? 5.0이 되죠. 5.0을 4로 나누라고 했는데, 근데 다른 형끼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큰 형으로 일시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5.0이 된다고. 5.0하고 4.0하고 나눗셈을 먼저 하겠죠. 1점 뭐뭐가 나오겠죠. 수점까지 나오겠죠. 그 결과가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뭐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비슷하겠죠. 5.0이었으니까 뒤에 4를 실수 형태로 임시로 형이 변환되고 그 변환된 형태가 F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얘는 한번 볼까요? 값이 5라는 값이 있고 4라는 값이 있어요. 자, 5라는 값이 있고 4라는 값이 있고 둘다 더블열로 바꿨어요. 그래서 바꿔서 값을 집어넣고 출력을 보고 얘는 한번 해볼까요? 1.3하고 1.8하고 두개 덧셈하고 덧셈된 결과를 i. i가 다른 형이 인티저였네. 그러면 소수점 이하 다 버리겠죠. 출력된 거고. 잠깐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아예 처음부터 인티저로 바꿔서 계산을. 얘는 지금 두 개를 더하는 거죠. 얘는 두 개를 더하면 3.1이 되는 거죠. 3.1을 계산하고 나서 여기다 집어넣을 때 뒤에 소수점 이하는 버려지는 거고, 얘는 아예 계산할 때부터 1.3하고 1.8이었는데 인티저로 바꾸니까 1이 되고 1이 됐어요. 그리고 1하고 1하고 두개 더하면 값이 2가 되죠. 2를 아예다가 집어넣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값이 다르죠. 형 변환을 하고 넣을 거냐, 아니면 계산된 결과를 형 변환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볼 수 있다. 잠깐만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바로 한번 해볼 거고. 잠시만요. 네, 조금만 이따가 해볼 거고.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연산자 우선순위를 잠깐만요. 자, 오케이. 계속 봅시다. 연산자 우선순위까지 하고 실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연산자 우선순위는 연산자가 있으면 이 연산자를 어떤 연산부터 먼저 할 거냐를 규칙을 정하는 게 연산자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보면 연산자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연산자가 있는데 얘는 당연히 우리 수학에서 알고 있듯이 사칙 연산을 할 때는 곱셈이 먼저 되는 거죠. 그래서 곱셈을 먼저 하고 덧셈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부터 먼저 계산하겠죠. 자, 이와 같이 연산자들은 그 수식의 연산자가 여러 개 있지만 어떤 연산자부터 먼저 수식을 계산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연산자 씨언어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치면 테이블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15번 순위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몇 가지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테이블을 보는 방법은 연산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 높은 게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다. 그래서 숫자 작은 게더 빨리 계산, 더 먼저 계산되는 거다. 그래서 연산 우선순위는 1번 쪽에 이 우선순위들이 쭉 있어요. 우선순위들이 쭉 있고 2번 우선순위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우선순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면 결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결합성. 결합성은 뭐냐? 동일한 연산자 우선순위들이 또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왼쪽, 어디서, 어떤 순서대로 또할 거냐. 그게 결합성이고, 지금 보면 좌에서 우, 우에서 좌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이
할당 연산자는 연산자가 예를 들어 할당 연산자가 X, Y,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부터 먼저 계산해요? 오른쪽에 있는 것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그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결합성이라고 얘기하고, 결합성을 지금 어때요? 우에서 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합성 방향이 좌에서 우면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우에서 좌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 여기 있죠? 대입 연산자 여기 있죠? 대입 연산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에서 좌로 결합하세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연산자들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 결합성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연산자들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외워야 되고 잘 보면 지금 1번하고 2번은 우리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일단 1번하고 2번은 넘어가 볼게요. 3번부터 한번 볼까요? 3번하고 3번, 4번은 무슨 연산자예요? 연산자 종류. 산술 연산자죠. 그런데 뭐가 위에 있어요? 뭐가 더 높아요?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같은 없죠. 그리고 나서 덧셈 뺄셈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좌에서 우회요. 같은 게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되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연산자 우선순위는 뭐가 높아요? 자, 얘는 빛 이동하는 연산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봐왔던 장냐 갔냐를 표시하는 관계 연산자들이 있어요.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그리고 같냐, 같거나 다르냐, 이만큼은 관계. 자, 그리고 그 밑에 빛 연산자들이 쭉 있어요. 밑에 연산자들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또 보면 논리 연산자가 있어요. 이제 AND, OR, 사망 연산자가 있고, AND, OR, 그렇죠. AND, OR, 그렇죠. 관계 논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걸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산술 연산자가 관계 연산자보다는 먼저이다. 그리고 관계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보다는 먼저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논리 연산자이다. 이 그룹들은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그룹들은 많이 쓰이니까. 오케이. 이 정도로 이해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봐야 될게아 대입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한참 뒤에 있구나를 이해를 할수 있겠죠. 한참 뒤에 있구나. 그리고 콤마 연산자도 연산자가 제일 마지막에 있구나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콤마 연산자는 보니까 좌에서 우네요. 왼쪽에 있는 것도 하나씩 하나씩 실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일반 지침인데, 이제 일반 지침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중에 하나인 경우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아요. 아까 보면, 이게 대부분 이 연산자들은, 단항 연산자예요. 그래서 연산자가 있고 항이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피 연산자가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단항 연산자들은 연산자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연산자들은 연산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다.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산술 연산자가 높고 관계 논리. 그러니까 난 어릴 때 이제 산관논 이렇게 외웠거든. 산관논으로 이렇게 외우고, 그리고 대입 연산자가 마지막에 있고, 마지막이라기보다는 뒤에 있고, 콤마 연산자가 맨 마지막에 있다. 이런 것까지. 근데 이런 연산자들 다 무시할 수 있는 연산자가 있죠. 무슨 연산자다? 괄호를 묶어주면 다 싸그리 다 무시하고 괄호가 항상 맨 먼저 됩니다. 모든 반항 연산자들은 이항 연산자들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연산자들의 우선순위가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괄호를 묶습니다. 관계 논리 연산자 어쨌든 이제 이맨 마지막에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상관노원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결합규칙은, 결합규칙, 아까 내가 좀 전에 얘기했죠. 연산자가, 똑같은 연산자가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할 거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할 거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똑같은 게 있으면 얘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합, 방향 결합 규칙이라고 부른다.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왼쪽. 결합 규칙에 또 예시가 이런 결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괄호가 있으니까 맨 먼저 하고, 괄호가 있으니까 맨 먼저 하고, 두 번째. 그리고 아까 그 곱셈, 나눗셈은 결합 등이 왼쪽에서 오른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먼저, 그리고 얘가 그다음 얘, 그리고 나서 플러스를 맨 마지막에 해주겠죠. 그리고 이 대입 연산자는 맨 마지막이니까 맨 마지막에 해준다. 그래서 이 연산 결과 여러분들이 이거 실습을 해보고, 이 미니 프로젝트가 있는데 화씨를 수업시간으로 바꾸는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가 과제로 제출했지. 과제를 제출했는데 이거 한 번만 더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아래 코드에서 이 빨간 줄로 그어진 곳에서 잘못된 부분이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빨간색 부분이.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나눗셈하고 곱셈이 같이 있으면 뭐부터 먼저 계산해요? 나눗셈부터 먼저 하겠죠. 근데 나눗셈한 지금 결과가 얼마예요? 정수하고 정수하고 나눴어요. 0점 뭐뭐가 나오긴 할 건데, 근데 정수하고 정수했으니까 소수점이 안 버리고 값이 0이 되겠죠. 근데 0을 여기 아무리 곱해도 값은 0이죠. 근데 0을 C템프에다가 집어넣으면 C템프는 더블 0이고, 그러면 뭐가 들어간다? 0.0000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소수점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소수점으로 5.0, 5.0 이렇게 소수점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네, 이렇게 바꿔줘도 되고, 또 어떻게 바꿔주면 된다? 지금 보는 것처럼, 더블 앞에 5, 더블 앞에 5 이렇게 바꿔줘도 되고, 또는, 사실 이제 이렇게 바꿔줘도 되고, 이렇게 바꿔줘도 되죠. 앞에 더블하고 5 넣어주면, 뒤에 있는 얘는 정수이긴 한데, 정수하고 더블하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정수가 더블로 임시로 바뀌고, 그 형을 풍미한 다음에 계산하니까, 정수로, 더블로 계산하겠죠. 일어나서 이렇게 할 거다. 오케이. 지금 방금 나왔던 실습 문제들이 한네 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실습 문제 네 문제 이해를 하고 오늘 마치는 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